안녕하세요. 잡주광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 센터 정예원에 가입하면서 사이버 역량을 인정받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해킹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정보 체계에 합류한다는 사실에 긴장하며 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가입한 나토 사이버방위 센터는 사이버 공격, 방어 훈련, 정책 연구 등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보를 넘어 경제적인 분야도 한국에 큰 수혜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를 비롯해 한국은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유럽에 침투했던 중국을 몰아내고 한국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5G 기술과 인프라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수혜와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AI 등 많은 기술 영역을 선도하고 있어 나토의 전략적 사고와 개념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 새로운 도전을 거론하며 사이버 공간 테러 등에 대비한 나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유는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로 400조 원 상당의 개발도상국 투자 프로젝트 글로벌 게이트웨이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반사이익을 톡톡히 볼 전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개도국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3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관문이라는 의미가 담긴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전세계 환경보호, 보건안보, 공급망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로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디지털화, 보건, 기후, 에너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글로벌 게이트웨이가 미국이 주도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아시아 내에서는 한국을 최상위 파트너로 점찍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5G를 비롯해 네트워크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럽에 반중국 전선이 일면서 한국엔 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과 몇 년 전 2020년 초만 해도 중국 화웨이는 유럽 시장에서 소위 말해 잘 나갔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럽 5G 통신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건 화웨이였습니다. 화웨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65개 통신 사업자와 5G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는데 영국 정부는 보안에 민감한 네트워크 핵심 부문을 제외하고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격적으로 반화웨이 전선이 펼쳐지면서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반중국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화웨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가장 공을 들여왔던 유럽에서 입지가 축소되며 글로벌 5G 시장 점유율 1위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집중 견제로 영국은 결국 화웨이 5G 장비를 걷어내 아예 퇴출했고 프랑스는 이동통신사들에게 화웨이 설비 사용을 자제하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독일 연방의회는 자국 내 5G 네트워크 사업에 비실내 제조사에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IT 보안법 2.0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화웨이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노 화웨이를 선언하는 등 수출 제재가 이어지면서 화웨이는 결국 코너에 몰리게 됐는데요. 저가 공세로 유럽 시장을 공략했던 화웨이가 빠지게 되면서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 작년에 삼성이 유럽에서 첫 5G 사업을 수주하면서 공고하던 유럽 통신 장비 시장을 뚫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영국의 다국적 통신 사업자인 보다폰에 5G 가상화 기지국 분야 핵심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통신사 중 하나로 꼽히는 유럽 1위의 이동통신 사업자 보다폰과 협력해 삼성의 앞선 5G 기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 삼성은 유럽 최초의 오픈랜 방식 상용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 최초의 5G 이동통신 오픈랜 사이트가 삼성 가상화 기지국 장비를 통해 상용 가동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해 초 영국 서머시주 바스시에 설치한 삼성 5G 기지국 장비로 영국에서 5G 오픈랜이 처음으로 상용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앞서 삼성은 오픈랜 구현을 위해 기존 하드웨어 기반 기지국과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가상화 기지국을 보다폰에 공급했는데요. 통신산업의 첨단 기술로 불리는 오픈랜은 네트워크 장비 의존성을 탈피하고 필요한 장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보다폰은 앞으로도 삼성 장비를 활용해 유럽 전역에 오픈랜 상용 배포를 지원한다는 구상으로 곧 전 유럽에 전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점점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삼성은 앞으로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반도체 생산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혁신법에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삼성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거론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반도체 산업 리더십은 인텔에만 있지 않다며 삼성과 같은 외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고 미래를 건설하자며 법 통과를 호소하면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삼성의 우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시장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삼성은 1조 원대의 대규모 5G 사업을 수주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제4이동통신 사업자 DC 네트워크로부터 5G 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DC 네트워크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돼 미국 5G 가상화 기지국 다중 입출력 기지국과 다양한 통신 장비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 규모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1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삼성의 미국 내 5G 통신 장비 공급 중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삼성은 미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DC 네트워크의 대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 내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동시에 이번에 핵심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삼성은 지난 2020년 업계 최초로 미국에서 가상화 기지국에 대규모 상용에 성공한 이후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성능과 차별화된 상용 역량을 입증해왔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5G 가상화 기지국은 글로벌 모바일 어워즈의 대상격인 CTO 초이스와 최고 모바일 혁신 기술상이라는 2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삼성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글로벌 상용 역량이 집약된 5G 가상화 기지국은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번에 DC 네트워크와의 협력은 이 같은 노력에 대한 결실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삼성은 통신 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면서 6G까지 책임질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삼성은 최근 6G 주파수 백서를 내고 차세대 통신 6G 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백서에서 삼성은 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6G 상용화를 위해 지금부터 글로벌 차원에서 주파수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로그램 등과 같은 초고속 대용량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후보 주파수 대역을 발굴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선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서비스를 위해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십 기가헤르츠에 이르는 초광대역 폭의 연속적인 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모든 가능한 대역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G와 관련된 핵심 후보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도 공개했는데 관련 기술은 테라헤르츠 밴드 통신, 교차분할 이중화, 전이중 통신, AI 기반 에너지 절약 등입니다. 삼성은 6G 분야에서도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며 차세대 이동통신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글로벌 핵심 5G 시장을 선도하며 차세대 기술까지 내다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대규모 통신망 구축 역량과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 통신 장비들을 몰아내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새로운 시장을 발판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